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아내는 5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20대 중반이었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봉사활동을 간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는 매년 일정 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기에 그날도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아이가 없었지만 보육원 아이들을 보며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보육원에 갈 때는 외로운 아이들과 놀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면서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방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등 하루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보육원에서 하루를 아내 지휘 아래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봉사활동으로 여기 왔다고 하며 그래도 몇 달 먼저 시작해서 이제는 처음 오시는 봉사자들을 인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딱 봐도 어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더라고요. 그런 당찬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니 정이 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돌보면서 애틋한 마음에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켜보다가 저는 이 여자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밖에서도 연락하며 만나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는 했지만 나이 차이가 걸렸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니 쉽게 결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결혼을 마음먹으니 이제 서로의 집안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놀랬습니다. 아내 집안이 잘 살고 있다는 거에 아내는 씀씀이가 해프지 않았고 비싼 옷이나 가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아버님은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연매출 70억 이상을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하였고 지금도 계속 상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장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새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고등학생 때 새엄마가 들어왔고 아내의 친엄마는 새엄마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친엄마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친엄마도 아내가 장인어른과 살아야 위자료를 많이 준다고 했기에 아내를 설득해서 지금은 친엄마와 연락도 안 하며 살고 있다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혼하고 아내는 집에 손을 안 벌리고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당찬 모습에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내의 집에 들어가니 장인어른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고 장모님은 정말 잘 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장모님을 봤는데 정말 잘 맞습니다.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새엄마라고만 했지 나이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 또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려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아빠뻘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내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젊은 아내랑 사나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랑 제가 밖에서 팔짱이라도 끼고 다닌다면 그냥 여자친구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사이라고 부르니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아내한테
장모님 나이를 물어보니 이제 마흔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 그럴만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보고 아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며 뭐라 하셨는데 장모님은 저랑 당신도 10살 차이가 넘게 나는데 자기 딸은 10살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더 이상 나이 차이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내 친엄마를 버린 게 미안했는지 아내를 무척이나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은 남자 만나길 너무나 원했기에 저를 더욱 꼼꼼히 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어느새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는지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 바른 모습에 무조건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두 집안에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집에선 역시나 장모님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상견례 전에 부모님께 장모님이 40대 초반이라서 많이 젊어 보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도 너무 젊은 외모에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만큼 더 늙어 보여서 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젊은 건 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가니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내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며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신혼집이며 혼수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1억 정도 모아서 추가적으로 대출받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다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우리 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딸한테 해준 게 없어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내주고 싶은데 괜찮겠나? 자네만 허락해주면 자네 회사 근처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내는 아버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도 우리 소박하게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런 아내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장만한 것처럼 해서 집을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마음을 알긴 알겠지만 아버님의 이런 부탁을 안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심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은 결혼 비용을 모두 지불하셨고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보답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내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결혼 생활은 삐걱대기 시작했죠. 아내 친정이랑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려서인지 장모님은 자주 우리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오실 때는 아내랑 서먹서먹한 사이라서 좀 더 친해지려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내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아내 친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팔짱을 끼며 집에 들어왔고 대놓고 아내 친엄마를 타박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장모님이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해도 아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아내가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내 어디 갔냐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푸념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와인을 보시곤 한 잔 달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단둘이 있으니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사위라고 하는데 정말 친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젊은 장모였기에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장모라도 장모이기에 와인을 한 잔 따라드렸어요. 그러자 젊은 나이에 씹어서 딸한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장인어른 얘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자기를 잘 못 받아준다고 괜히 늙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위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하나 싶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와인 한 병을 다 마셨고 저는 다른 와인을 꺼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제 엉덩이를 치며 얘기했어요. 역시 젊으니까 엉덩이가 탄탄하네.
사위 다시 보니까 귀엽네.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하였는데 장모님은 사위 장모 사이에 뭐가 어쨌냐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요. 장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이제 곧 아내도 올 시간이고 아내가 장모님 취한 모습을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있고 싶다던 장모님을 택시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내한테 얘기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걸 아내가 안다면 저한테 실망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은 장모님이 그냥 취해서 실수한 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장모님의 유혹은 계속되었어요.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며 어디로 나오라고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며 장모님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자네,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거지?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연락하셨어요. 저에게 대뜸 화내시면서 장모님을 무시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장인어른의 아내인데 제가 계속 피한다고 하니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러시나 했어요. 그렇다고 장모님이 저한테 유혹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는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일이 바빠서 장모님을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두고 보겠다며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피하다가는 저만 손해를 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음날 보자고 할 때 약속 장소를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보자고 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룸에서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 엉덩이를 치고 입을 맞춘 거에 대해서 얘기하며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고 장모님께 얘기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비슷한 또래 남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다들 나이 먹고 부부 말고 애인은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너무 심각한데 장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술을 시켜 드시기 시작했고 어느새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네랑 나만 몰래 만나면 아무 상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죠.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장모님한테 이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유혹을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을 밀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장모님, 저는 장모님 사위예요. 우리가 이러면 장인어른이랑 제 아내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아주세요. 장모님도 지금 이러는 거 알려지면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상관없다면서 저에게 안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장모님을 내버려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장모님이 자신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매가 이 정도인데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장모님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아내에게 들킬까 봐 장모님이 연락 오실 때마다 흔적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결국엔 장모님 번호를 차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니 장모님이 어떤 연락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장모님도 이제는 포기를 하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교회를 다녀서 아내가 교회에 갔을 때 저 혼자 남아있을 때였죠. 장모님은 아내가 매주 교회에 가는 걸 아셨고 아내가 없는 우리 집에 혼자 오셨습니다. 인터폰에서 장모님을 봤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문을 차고 그러는데 이웃집 눈치도 보이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장모님은 화를 내시며 그동안 왜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되냐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장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차단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서럽게 우시면서 장인어른과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남편과 사는데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다면서 너무 외로워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시는데 아내는 곧 돌아올지도 모르고 장모님을 싫어하는 아내가 이 광경을 본다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장모님을 진정시켜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장모님께는 장인어른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며 다독였고 저랑 아내도 옆에서 같이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장모님의 연기일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다독여주니 저를 안으면서 눕혔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제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도 원하니까 마누라한테 내가 이러는 거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좋게 좋게 만나자. 서로 외로움 달래면서 자기만 받아준다면 우린 좋은 애인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저에게 입을 맞추는데 저도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 장모님을 밀치며 두 팔을 잡았어요. 그리곤 그동안 아내가 오해할까 봐 장모님 이러는 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랑 장모님은 거실에서 누워있었고 저는 장모님의 두 팔을 꼭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운도 지지를 없지. 하필 그 상황에 아내가 오다니. 정말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세기를 박았습니다.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고 아내한테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상황만 보니 저만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달려와 제 뺨을 때렸고 울고 있는 장모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빠 미쳤어? 새 엄마라고 하지만 지금은 내 엄마라고. 그런 사람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장모님은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저한테 오빠한테 실망해서 더는 못 살 것 같아.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그런 남자가 어딨어. 지금 아이도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정말 제가 울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이 저한테 들이댔을 때 그냥 솔직히 얘기할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상황만 보고서는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억울함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모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과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빠가 싫었으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오빠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처신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로 느껴지는데? 아니고서는 오늘 같은 일이 왜 일어났겠어?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이미 다 지운 상태였습니다. 아내한테 정말 난 억울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내는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며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들킬 걸 알고 장인어른한테도 자기가 당했다고 하며 저는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불러서 장모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며 더 이상 저를 사위로 생각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만 인정하고 나가주면 끝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술도 잘 못하는데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제 친한 회사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장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만 복구하면 네 결백이 증명되는 거겠네? 내가 아는 회사에 삭제한 문자 메시지 복구해준 적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 한쪽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을 겁탈하려다 이혼당한 이혼남이 될 위기였는데 삭제한 문자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만 복구되면 아내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회사에 가니 복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고 그동안 장모가 보낸 문자들을 모아 프린트를 하여 아내가 있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장모가 문을 열어주었고 제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그러길래 진작에 나를 받아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잖아. 나도 자기랑 연애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저는 무시하고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한테 갔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처신을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장모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장모님이 보낸 메시지를 보시고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아내랑 이혼하고 떠나겠습니다. 복구한 메시지를 장인어른께 드렸어요. 그러자 장모는 뭔 소설을 쓰냐며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복구가 되냐면서 따졌죠. 하지만 문자 메시지엔 장모가 보낸 유혹의 말들과 장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야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장모의 신체 부위는 따로 제가 찍을 수가 없기에 장모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장모는 울면서 장인어른한테 저놈이 먼저 유혹한 거라며 호소해보았지만 장인어른은 장모의 뺨을 내리치면서 장모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뺨을 맞은 벌을 감싸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한테도 복구한 메시지를 보여주며 처음부터 알렸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내도 그제야 자기도 오해했다면서 저를 눈물로 안아줬습니다. 그날 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여자들이 유혹해오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준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장모의 유혹을 버텨내고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 조만간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장모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 이런 회사에 사장 소리도 못 듣게 되었네요. 남자분들 아내만 바라본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